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그동안 이 말을 가지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또 사실 기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팩트 폭격을 해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또 질의 형식으로 빌려가지고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다 말하자면은 잠재웠다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뛰어난 논리,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한동안 한동훈 장관이 이 정부 이 장관으로서 야당 의원들과 이 충돌이 없자 이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달라졌다. 자, 다음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뭐 전국적인 행보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는 아주 한동훈 장관이 팩트 폭격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그야말로 박살을 냈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박범계의 질의응답 가운데서 자 한동훈 장관에서 약간의 질의를 하는 과정에 웃음 보였다 하니까 왜 웃음나 왜 웃고 있냐 이러니까 아니 내 표정을 관리하십니까 이렇게 바로 받아쳤습니다. 가볍기가 깃털 같다 하니까 한동훈 장관은 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반말도 하지 마시고요 또박또박 반박하면서 팩트 가지고 박범계를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검찰의 선배인 소병철 의원과도 맞붙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전남 순천이 지역구고 대구 고검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958년생이니까 한동훈보다는 상당히 위에 선배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영장 청구를 하고 난 뒤에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할 때 그때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20여 명이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고, 그래서 돈을 받았던 피의자들도 될 수가 있고 관계 있는 분들인데, 자 이분들이 여기에 투표를 하게 되면 불공정하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니까, 자 그 건과 관련해서 이 어제 소병철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돈봉투 발언에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다. 나도 이 국회의원인데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다 하면서 아주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짧게, 그럼 왜 체포안에 부결을 하셨습니까? 체포안 이 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졌습니까? 딱 한마디로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병철 의원이 그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멸감을 느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창피를 줬다. 그렇게 했으면 본인이 모멸감을 느꼈다면, 전적 돈을 안 받았다면, 또 그게 돈 받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당연하게 가결 투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 왜 부결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은 방탄을 만들어주냐. 딱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니까 아무런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문제를 놓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찾아가서 뭐 회유하고 그리고 급박하기도 하고 또 부인이 나서가지고 법정에서 이 당신이 쏟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 사법 방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동이다 하고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를 냈다 오라고 하면서 그래서 최악의 사법 방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 말이 다시 한동훈 장관이 각이 서고 있는 것입니다. 각.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어제 지난달에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체포 동의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 한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신다 이런 발언을 두고 소병철 의원이 모멸감을 느낀다고 하자,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왜 모두 부결을 했나 이렇게 맞받아쳐버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할 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소 의원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옛날에 제가 알던 한 장관과는 다른 모습인가 싶어서 취임사부터 여러 차례 공식 발언한 부분을 살펴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검사 임관 때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자는 것을 검사들이 명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 등 참 좋은 말씀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탈당했던 윤관석, 이승만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오늘 표결할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의원 한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은 논리적 필연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한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최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 20여 명의 표는 표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를 받는 혐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민께서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 중요한 표결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쭉 소병철 의원이 언급을 합니다. 자, 소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본 회의장에서 들을 때 참 힘들게 들리는 부분이다. 차라리 그 20여 명이 누구인지 거론을 해버렸으면 좋은데 20명을 특정하지 않고 자 20명의 범죄자가 앉아있다고 말해버렸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 모멸감을 안 느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범죄자들이 속한 정당에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는 발언도, 제가 거꾸로 법사위 질의를 하면서 검찰 구성원들 중에 범죄자가 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법무부 구성원들도 엄청 기분 나쁠 것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도 범죄자가 있는데, 범죄자가 있는 그 집단에서 그러면 검사가 수사하면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내가 물으면은 당신들도 기분 나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무부 장관은 장관 중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는 분이다. 그러면 좀 절제되고 품격 있는 용어를 쓸 수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때 검찰에 몸을 담았던 선배로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국민들은 검사에 대해서 아는 모습은 검사실에서 만나는 사건 관계인 외에는 한동훈 장관의 말씀으로 자칫 검찰을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당부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말미에는 최근에 검사 사직이 굉장히 많다. 검사들이 이제 직장을 옮기는 게 많다는 거죠. 언론에서는 MZ세대들의 보수 문제 등을 짚었지만 사실 제가 있을 때도 검사 월급은 변호사들에 비해서 적었다. 그래도 버텼던 이유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 장관께서는 혹시 정치권 수사에 말려들어가지고 평가받는 것 때문에 젊은 검사들이 사표 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보신 것이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이 검사들이 정치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사들이 거기에 거부감을 느껴가지고 사표를 내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주 질문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자,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범죄 수사나 공적 업무에 있어서 단호하게 일을 하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런 차원에서 소 의원께서 보시는 것과 제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지적도 겸허하게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허하게 하겠다. 항상 상대방이 지적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강도 높게 말한 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감안하겠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 왜 부결하시는지도 저는 참 궁금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자 그렇게 기분 나쁘고 그게 자괴감이 들고 그렇다면 왜 부결을 표를 던졌나 정말 궁금하다는 겁니다. 거기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범죄를 저지른 당을 취급하고 있고 또 거기 20여 명에 대해서도 같은 범죄로 저지른 당이라고 한동훈 장관이 지적했으면 그러면 과감하게 가결을 해가지고 그래 이 사람들은 자 이 봉투를 받았고 돈품들을 전달했고 그랬으니까 처벌받아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부결했나 이렇게 직격을 한 겁니다. 자 당시 윤관석 이승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 부결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민주당은 자율투표에 맡겨서 과반 이상이 동정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보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핵심만 딱 집어가지고 상대방 길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핵심을 집어가지고 그 질문 가운데 모순되는 점을 골라가지고 딱 지적하니까 자 소병철 의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버벅거리고 할 말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자기들 그 표를 던지고 이랬는데 모멸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멸감을 느끼면 당연히 가결표를 던져가지고 이 사람들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 처벌받게 해야지. 그런데 왜 방탄을 해주냐 할 말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팩트에 강하고 스피드 논리에 가고 순발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검사 사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될 정도로 이 엘리트고 사회적으로 혜택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되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사명으로 일해야 된다. 다른 직업들 다 어렵지 않느냐? 다른 공직자들은 박봉이 아닌가? 더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수사 부분은 사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직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검사들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않다,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문현답이 아닐까. 자망하게 막 설명해가지고 하는데 딱 한두 마디로, 자, 한두마디로 정리를 해버린 거 보면은 과거에도 그랬고 한동훈 장관은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어설프게 던졌다가는 바로 판판이 깨진다. 그리고 팩트와 논리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억지 공격, 저격에 잘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도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들을 공격받았지만 논리적으로 딱 대응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